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산입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용띠의 운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땅문서나 집문서로 인해서 돈이 이제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 팔리던 땅들, 안 팔리는 집들, 그저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팔 수 있고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띠들은 투자했던 거 이제 덕을 보고 빛을 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금전운도 상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건강보다는 내 자식과 그다음 내 배우자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보다는 내 가족 주변의 가족들이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 만약에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고 삼재가 있으시면 삼재 풀이도 하시고 행수마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뭐 약도 많이 드시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건강검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다음에 또 결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는 되게 좋거든요. 기존에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결혼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고요. 대신 궁합은 보셔야 되겠죠. 무조건 뭐 내 좋은 해에 결혼했다고 다 좋을 순 없어요. 그래 궁합을 보시고 궁합 보는 이유가 저는 사실 상대방의 성향을 알면 편해. 이 사람 요렇게만 해주면 좋아해. 그러면 요렇게만 해주면 되잖아. 그치? 제가 또 물어볼게요. 궁합은 어디서 봐야 돼요? 그러면. 아, 그렇죠. 저한테 와서 보셔야죠. 9월산 백과 할매당에 와서 그저 궁합 보시고 이 사람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전까 뭐 사주 보시고 저한테 뭐 신점 보시고 타로 보신 분 알겠지만 본인한테 상대방한테 필요한 색깔, 물건, 그죠? 음식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세하게. 그래서 건강도 지켜가고 또 기분도 맞출 수 있고 성향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다 합이 잘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금전 운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니까 금전에 좋은 부적 이제 또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또 준비해 봤거든요. 박물장수님 그 샵에 가가지고 제가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저도 이제 이거 신청하신 분이 마침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사진 크게 딱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박물장수라고 스티커 하나 붙여줄 걸. 그죠? 근데 저한테 뭐 반지 하나 선물도 안 주더라고 이렇게 광고해 주는데도.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에요. 당연히 도깨비 방망이는 뭐예요? 금전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금전운 좋게 하는 거고 또 뭐 있어? 많이 하시는 거 두꺼비도 금전운을 좋게 하는 거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움과 뭐 있어. 그지? 우리 뭐 혜태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얘가 이제 돈이나 쌀이나 뭐 먹는 거 철 같은 거 다 먹고 와서 밖에 있는 거 다 주워 먹고 와서 우리 집에 다 내뱉는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거. 또 저런 모양도 있고 또 이렇게 쌍으로 된 것도 있고 그게 또 다 금전에 도움이 되고 또 온 동네 돈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돈 갈고리로 싹싹싹 그저 끌어모아라 해서 갈고리 모양 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운도 있고 또 금전운 항상 얘기하잖아.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또 뭐야
환기 잘 시키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머리 하수도 같은 거 머리카락 있는 거싹 청소하시면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띠들은 내년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니까 돈 많이 버시고요. 많이 버신 만큼 주위 사람도 돌아보고 이웃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복이야 겹겹이 더 쌓이고 두 배, 세 배, 10배가 되실 거예요. 용띠분들은 2020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도 이렇게 돌아보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업장소멸이 아니고 덕을 두 배, 세 배, 10배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